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같이 해주신 기도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또 왜 그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즉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그 아까 여기 문자가 왔어요. 찬양동에 문자가 와서 그 우리 그 기독교 데일리 그에서 온 문자인데 지금 요즘 그 수능 시험하잖아요. 수능 시험 준비하잖아. 그래서 수능 시험 준비하는데 뭐 하나 지금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중단하라고 그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기도가 뭡니까? 수능 시험 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시험.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대학, 고대 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이게 방향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게 뭐냐면 아니 물론 이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자식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나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대학을 가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각자 그 자기 분량대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모여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기도의 의도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딱 와서 뭔가 봤더니 오늘 금요 첫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향을 하자.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오늘 정말 그러면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이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볼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또 내지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문제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는 날 갈 수 있는 곳이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또 그게 뭐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아멘. 네. 우리나라는 불교 영향권에서 이제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락 간다고 생각이 우리 많이 박혀 있어요. 아, 우리가 죽으면 극락에 간다.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개념이 박혀 있다는 것은 극락이라는 것이 곧 천국이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개념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영원히 좋은 데로 간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 병도 또 어떤 질고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지과를 막론하고 또한 기천도 없는 것 이 찌든 세상이 아닌 완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다 이제 동경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것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라면 그럼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병과 질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이 우리가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로 된 우리가 지체의 모습처럼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의 악한 사단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즉, 변질된 것에서 새로운 것, 즉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그러한 우리가 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 같이 그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인데, 왜 하나님을 나라가 왜 달라고 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인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는 내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반대로 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죄를 지었다면 다시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말은 또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예수의 중보가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가 있는 나라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와달라, 내 안에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할 것은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중보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존케 하세요. 예, 그러므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소원했어요. 이제 그 이 땅에도 이제 그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깊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고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심판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각자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오시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어요. 아멘. 네? 그 즉 예를 들어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정말로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전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냐는 이 반문적인 질문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어떤 한정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공간 안에 살고 있죠. 어떤 지역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영이 생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 이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있는 거 아니고 저기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거야. 아,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이 묻는 것은 세상이 말 메시아 왕국의 사실은 언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왕국에 대한 게 물음이죠. 이제 예수님이 답은 뭐였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받아들여지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지역에 갈 때마다 교회 방문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얘기, 첫 번째 물어보는 얘기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먼저 물어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표적을 나타낼 때 왜 안 됐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모시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이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못하고 왜 모시고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그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초대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예,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그 비밀들을 이제 풀어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의도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게 돼. 왜곡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교회의 말씀자조차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방법으로 풀어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해된 소지가 많아서 우리가 그런 것도 제대로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즉, 이와 같은 이제 뜻이, 이제 같은 뜻이, 뜻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자는 하나님 구원자에게 부합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은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내가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가 말씀도 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다툼을 주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워해? 세상이 누구예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트러블이 한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따돌림도 당하기도 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들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영을 받았어요? 사단이. 네,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의 싸움. 네. 혈과 육이 아니요. 이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이 이제 우리를 미워한다. 그는 내가 세상 속에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예수를 안게, 우리가 안, 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아니신 것 같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 같지 않지 그들도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먼저 가지만 그들도 나와 같이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이제 유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되는데, 물론 빌라도가 잡아갔을 때,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만 했어요. 예수님이 딱 그거 한마디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과 저런 그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거지만 그들은 사단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나는 이 세상 이유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변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않느냐. 그렇잖아요. 신문자가 이 자꾸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그 말씀밖에 안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끝까지 보존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그런 거였죠.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늘 타래 안에 거하는 장소의 개념도 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이어서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가족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뭘 빼줬어요? 갈비뼈로?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서로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서로 뜻이 같고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도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지체였었는데 하나님의 지체인 영이었었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것을 떨어져 나왔으니 그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통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서로 교통이 돼야 돼.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사귈 때 얼굴이 서로 이뻐서 돈이 많아서 서로 마음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 친구가 되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 마찬가지로 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연속적으로 즉각 서로 아는 것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0.00초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다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그러하오니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지만 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이 세상의 고통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기도죠. 이 내 잔이 지나가게 하였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이 그러하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이게 희한한 말씀이 똑같이 이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노라. 그게 우리는 저쪽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전서부터 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우리는 바로 천국의 삶과 똑같다는 얘기. 딱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체라는 것,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지체에 대해 비유에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체, 우리는 이 지체라. 설명을 할 때 각기 다른 은사를 지녔으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각기 다른 은사를 지녔으니 각자 각 분야에서 맡은 본부를 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연합의 관계로서 팔과 다리와 눈과 귀와 이 모든 부분들이 지체로 비유를 하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생각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전한 연합체라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체인데 예수는 머리시라고 그랬는데 지체, 우리가 지체인데 만약 팔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해요,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또 얘기를 하죠. 이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말씀으로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예수에 붙어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이게 떨어지면 벌써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떨어지면 뭐예요? 엉뚱한 생각에. 그렇잖아요. 벌써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이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원리가 어떠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원리가 어떠냐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누가 막아줘요? 사탄을 누가 막고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막아준다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내 결심,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들면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이 뭐냐면 이 사단의 영과를 계속 싸워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배 장소에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벌써 예배 시간이 되면은 엉뚱한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그게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은 미워해. 예수님한테 가는 걸 미워한다고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육신의 법이 날마다 자기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는 데서 날마다 죽노. 오호라 권고한 나를 누가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리오. 이렇게 고백까지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싸움 없이는요. 그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 그러니까 결단하면서 성령님을 자꾸 모셔야 돼. 아, 네. 내가 그들과 사단과 싸우려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만 모시면 성령님이 나가서 하늘 대장 이 군대 대장님께서 싸우는 여호수아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왜냐면 이 싸움은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싸움이니라. 너희는 나의 뒤만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이 무엇입니까? 각종 우상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이 가나안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들과 싸움 나가는데 내가 앞장서리라.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너희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주기도문이 아멘. 주기도문이 사는 얘기가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게 뭐냐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한 성령님을 모시고 나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였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어디서 가서 봤다고요?
천국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그래서 이것이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었느니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원래 하나였던 우리를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른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과 같이 섬긴다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거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또 이 하나님은 이 불변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을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불위 하나님이고 무엇든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 창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이 만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느니라. 우리는요. 그런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영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꾸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권세와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고 내가 믿는 만큼만 전지전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우리 그만큼 이 시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다 하면서 내가 믿는 만큼만 전지전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퍼펙트 100% 전지전능하신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체가 같다는 게 눈, 코, 입 이런 모양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상을 같다는 것은 형상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는 자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 사단마귀에 속아서 우리 영이 이 미혹이 돼가지고 죄악에 빠졌으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창세 전에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가지고 거룩해 하나님도 거룩하시는데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으며 흑암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그게 하늘에 계획하시고 하늘에 이루신 뜻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일어나도록.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속히 이루도록 하라. 그 전도와 복음 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려주옵소서. 자, 기도할 것을. 자, 우리 형제, 자매, 가족, 누구, 주변 사람, 그런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이고,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는 전부 이런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혼에서 왔다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면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우리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있어. 죽지 않고 시간이 가서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삼천갑자 동방석 마냥 그렇게, 예, 우리가, 이, 그렇게 살고자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영원히 막 그 몇천년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영원히 세계를 시간과 그런 제약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는 다 모르지만 이 묵시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 이게 창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존재치 않으면 물질의 세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의 세계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우리는 봅시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뭐하고 응답 하나님이 응답되길 기다려. 그렇잖아요. 빨리 응답되길 기다려.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나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응답하리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해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 마음, 우리가 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응답 안 해준다고 이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도대체 우리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잖아. 예,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아는 것, 아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 보게 돼.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 인간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물질 세계를 만든 것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이 세 영에 대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러면 죄를 지었나요?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지었느냐? 이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사람이에요? 사단도 영이잖아. 그래서 이미 영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즉 창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영이 세계에서 물질 세계 이 영이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세계와 물질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영의 이 영원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벌써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절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 물질 세계에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그 물질 세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흑암과 혼돈과 이 방황과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라는 현상입니다. 그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천사가 자기 지위가 있었어요. 지키지 않냐고. 어디서요? 천국에서.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은 큰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단의 왕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상의 사단들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쫄개인데, 이미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한 영들이에요. 미혹당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왜 태초부터 아비부터 죄인이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들도 이미 누구한테 미혹당했어요? 사단한테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단은 반드시 다시는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은 뭐냐면 다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해서 죄악이 들어왔어. 죄악이 들어왔게 그 죄뿐 모두 다 죄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만 하는 짓이 뭐예요? 죄신이. 서로가 뜯어먹고 욕심내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불행하고 이게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영들이 무적행에서 이제 갇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후의 종말 때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는 그 60일의 일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한 일 70일에 지금 7년대 환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줘. 잠시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세력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고 무적행에서 이 연기처럼 올라와서 그들이 세력을 다 구입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또 다시 풀어놔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 구원에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요, 최후의 일이 까지 부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안에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최후의 이 환난 전에 뭘 한다고 했죠? 흉벌하고 들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살아있는 자는 죽은 영들을 먼저 데려가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이제 환란을 주어서 마지막에 환란을까지 견디는 남자까지 구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속아내는 거예요. 버릴 자와 버리지 않을 자를. 그러기 와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미혹에서 이 땅에 떨어진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영들을 공격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고 믿는 자의 마지막 구원을 또 하려함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한테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고 결과를 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첫째,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아멘.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그 뜻에 맞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이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속히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